추리를 알려드리는 시간. 같이 셀카 찍고 싶은 남자 연예인, 순위에조차 없었던 그냥 무릎으로 찍고 싶은 남자 양선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연인이 문병 와서 하는 말 베스트 3, 3위입니다. 나 음료수 마셔도 돼? 2위입니다. 나 병원 밥 먹어도 돼? 1위입니다. 나 휠체어 타봐도 돼? 연인의 문병을 가서 오빠 치킨은 어디서 시켜? 라고 물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안타깝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연인이 문병 와서 하는 말 베스트 45위. 어, 자기야 어디 다친 거야? 얼굴 다친 거야? 뭐라고? 153위. 자기야 나 보고 싶었지. 야야 거기 안 돼. 야야야 나와. 아우 확. 320위. 자기야! 절 아세요? 정신 차려! 나 해보고 싶었어. 502! 자기야! 그러게 왜 클럽을 가서 다쳐? 아이 몰라. 누가 계단에서 밀었어. 누구야? 누가 밀었을까? 563위! 자기야! 이렇게 다쳐서 어떡해. 나 자기랑 1박 2일로 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야 나 갈 수 있어. 가자. 야 가자. 괜찮아. 야 달려가자. 달려. 야 빨려. 야 빨려. 오해. 빨려. 가자. 괜찮아. 괜찮은 거야? 순이박순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이 방귀를 끼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이 방귀 꼈을 때 하는 말 베스트 3, 3위입니다. 저 비염 있어서 괜찮아요. 2위입니다. 저 비위 좋아서 괜찮아요. 1위입니다. 저 괜찮아.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의 방귀 때문에 1층서부터 15층까지 숨을 참아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안타깝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엘리베이터에서 옆 사람이 방귀 꼈을 때 하는 말 141위. 아, 죄송합니다. 내 앞에서 방귀 낀 여잔 당신이 처음이야. 저랑 사귈래요? 응? 243위.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죄송합니다. 319위. 엄마 갔다 올게요. 엄마 뭐라고? 엄마! 뭐야? 395위. 죄송합니다. 대장 전문의입니다. 그냥 두시면 위험합니다. 461위. 죄송합니다. 어? 545위. 죄송합니다. 그쪽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순이박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